영양결핍과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북녘 어린이를 돕기 위해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올해 초 부산 강서구와 구미 지역에 통일벼을 심었는데요. 5개월여 만에 황금들판으로 바뀐 들녘에는 통일쌀이 실하게 여물었습니다. 대구지사 신영섭 기자가 통일쌀 수확 현장을 보도합니다. 구미 해평 도리사 입구논에서 누렇게 쌀알을 들이운 벼베기가 한창입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구미 도리사는 26일 통일쌀 경작지에서 북녘 어린이 영양 지원을 위한 통일쌀을 추수했습니다. 통일쌀 경작은 민추본이 진행하고 있는 북한 어린이 영양 지원 캠페인 도담도담 기금 마련 사업 일환으로 사찰 소유 땅에서 지역 농민과 함께 수확한 쌀 수매 이익을 기금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수확해서 남은 수익금을 갖다가 북녘 어린이들의 영양제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북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또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져서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발원하면서 통일 쌀 추수는 도리사 주지 묘장 스님과 신도회 민추본을 비롯해 지역 주민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통일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부산 마사와 구미 도리사에서 진행된 통일 쌀 재배. 가을 하늘 아래 결실을 맺은 통일 쌀은 북녘 어린이의 건강을 지켜줄 수액 세트와 구충제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신영섭입니다.